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영화 콘택트의 원작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가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호가 보내온 사진 속 지구를 보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겠죠. 네, 달에 갔던 우주인들 12명하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에 갔던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었죠. 네. 이번 지난주에 그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은 달이나 우주정거장보다 훨씬 먼 그 먼 곳에서 이 우주 탐사선들이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을 탐사하고 있는 메신저라는 그 탐사선하고 그다음에 그 더 멀리 가 있는 그 토성 옆에 있는 카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찍은 그런 사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카신이 같은 경우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부터 1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15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거의 한 10배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작은 점이지만 그래도 그 옆에 지구와 달이 같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아까 그 창백한 푸른 점, 칼세건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그 보이저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예, 아마 태연 씨가 훨씬 전에 출발한 거거든요. 네. 1977년에 출발해서 태양계의 거의 이제 끝을 날고 있는 그런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이 1990년대에 그 명왕성이라고 하는 태양계의 가장 멀리 있는 한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을 지날 때 거기서 이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냈어요. 아주 희미한 푸른빛으로 지구가 보이는 걸 보고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라고 칼 세이건 박사가 표시한 건데요. 네. 자,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이 정말 큰 이 지구란 세계지만 조금만 벗어난다면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이라도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거고 그래서 비록 이 푸른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이게 전부인 세계이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죠. 아무튼 나사에서 이 카시니호하고 메신저호에서 보냈던 그런 이 지구의 사진을 공개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정말 광활한 우주에서는 지구는 한낱 미미한 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군이 밤하늘에 떠있는 목성과 금성을 중국군의 무인기로 착각해 반년 가까이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군은 작년 여름부터 북부 카슈미르 지역 라다크의 실질 통제선 일대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들이 출몰한다는 보초병의 보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행물체가 국경 지역을 염탐하는 중국군의 무인기라는 의심을 품고 6개월여간 비밀리에 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의뢰를 받은 인도 천체 물리학 연구소가 세계 최고도의 천체 망원경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이 비행물체는 목성과 금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황당한 소식입니다. 인도군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목성과 금성을 중국군의 무인기로 착각했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상당히 어이없어 보이죠? 네, 황당. 네, 하지만 황당한데요. 실제로 밤하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별보다 100배 이상 밝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다 갑자기 보이면 UFO가 나타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그 당시 모 대통령께서 아침에 조깅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났던 이 금성을 보신 거예요. 서울 안에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UFO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이 국가천문대에다가 비상을 건 거예요. 서울 안에 UFO가 나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직자가 급하게 연락하니까 자다 깬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책임자가 죄송합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건 금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금성이 UFO로 착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인도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갑자기 안 보이던 금성이 새벽에 보이고, 그 다음에 밤에 목성 같은 경우도 일반 별보다도 한 10배 이상 밝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보였다 말았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군이 정찰을 하다 보니까 밤하늘에 항상 밤에만 300차례 이상의 무인
밝은 무인정찰기가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한 150차례 이상은 자기들이 군사 통제선을 넘었다는 거죠. 왜냐면 움직이니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익숙하고 천문학적인 네. 정보를 안다면 괜찮은데 네. 엄청 밝은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네. 이게 정말 응? 적기가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들어서 그쪽 이제 천문기관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목성과 금성이다. 웃지 못할 그 해프닝이죠. 그래서 네.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별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별을 몰랐던 이 인도군이 상당히 네. 큰 착각을 하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군들 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